고통은 개인의 것인가. 저는 이제 사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개인의 고통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회 전체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사회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런 대중 참여 아트로 통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퍼블릭 아트, 대중 참여 예술이라고 불리는 아트를 하고 있는 김신윤주 샤인신 김입니다. 대중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그 자체를 조율하고 코디네이팅 하는 것 자체가 저의 아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이 아티스트가 돼서 하나의 뭔가를 만드는 것을 관찰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를 또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저의 아트죠.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많이 격리된 상태로 지내다가 몸이 좀 나아진 다음 작업을 시작하고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뉴욕에 온 거잖아요. 굉장히 외로웠고요. 그리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외로움에 쩔쩔매면서 어떻게든지 작업으로 좀 이겨내고 싶어서 어떻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작업 같아요. 거기서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고 남의 고통들, 남의 이야기들, 작은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엮어가는, 작은 마음 하나하나를 엮어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제가 많이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저한테는 위로가 된 거예요. 물질과 정신은 나눠져 있다. 나와 너는 전혀 다른 존재다. 흑인과 백인은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이유론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이 같이 생명을 나누고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유기체적이고 전율적인 아이디어로 인식을 바꿔보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예요. 대체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격리시켜요. 근데 형식적이나마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세상과 관계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모르던, 자신이 모르던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역할을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위로를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위로를 전하게 돼서 너무 좋다. 그리고 내 작품이 어디와 연결되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지 꼭 얘기해 주라. 왜 굳이 그걸 마음도 아픈 분들에게 질문을 하느냐. 본인의 아픔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을 때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내 마음은 이러하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술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전환이 일어났을 때 그 사회적인 어떤 만큼이라도 치유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만난 분들이 5.18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회, 그분들과 같이 작품을 했죠. 근데 이게 기적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작품이 크잖아요. 10m, 30m예요.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읽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데, 마지막 일주일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는데 다들 집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할 때쯤에 11시 넘어서 10시 넘어서 한 명씩 오시는 거예요. 본인은 뭐 친구의 말 들었다 하시면서 오시고 바느질하고 가시고, 처음 오신 남자분도 붙잡혀가지고 새벽까지 하고 가시고 아침 8시 반이 되도록 그걸 만들고 같이 만들고 가시고, 그리고 보고 있다가 제가 정말 감탄을 했는데요. 이렇게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이 작품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켜가는 과정을
저는 이거는 정말 완벽한 광주 작품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젝트에. 그리고 그게 어떤 것일까 많이 생각해봤는데 5.18 때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어머니들이 본인의 마음을 만드는 마음 패브릭 작품을 원아트를 만드시는데 꽃을 그렇게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색색으로 만드시고 내 자식이 죽은 자리를 이렇게 예쁜 걸로 덮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살아서 고생했으니까 저승에서는 재미고 환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작품을 만드시는데 이번에 광주 프로젝트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면서 5.18 어머니들, 유가족분들, 부상자분들 정말 반했고요. 그분들 참 영웅이시다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들을 함께 모아서 지나간 아픔들, 지나간 이야기들, 역사들을 함께 마음으로 껴안자. 둘러 안고서, 보듬어 안고서 새로운 것을 늘자.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유의 주체가 되는 거죠. 유가족이나 관련자분들, 살아남은 우리들. 우리들 모두 잘 살아남았다는 위안을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지금 광주에서 원하트인 광주 프로젝트 완성시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거, 그 다음에는 광주 마음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를 이어보는 거, 이게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광주가 엄마가 돼서, 엄마 품이 돼서 아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어떤 곳이든 이 지구상에, 이 아시아에 광주라는 도시가 있다. 그 무지막지한 정부와 정부군에 저항했고 아름다운 민주화를 이루었던 광주라는 도시가 있다라고 불을 켜고서 기다리고 있고 불 밝혀주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중참여예술, 공공예술을 하고 있는 김신윤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